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팡입니다. 오늘 이 시간엔 강병삼 제주시장 모셨습니다. 취임 후 여러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널로 윤철수 헤드라인 제주 대표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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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먼저 우리 제주도민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KCTV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제주시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동안 제가 시장으로서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 진솔한 얘기 많이 나누면서 시민 여러분들께 우리 제주시 시정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말씀 많이 드릴 수 있는 기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난해 8월 취임했으니 이제 1년 하고 2개월이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취임 후 가장 잘했다, 내지는 가장 인상에 깊었다라는 일을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예. 저한테는 시장이라는 일이 낯선 일이기도 했고, 그런데 네. 작년 취임하고 한 4개월 정도 됐을 겁니다. 네. 12월 말경에 저희 제주시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처리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예, 봉계동에. 예. 근데 그곳에 새벽에 어떤 민간 사업자가 들어와서 장비에다가 이제 쇠사슬도 감아놓고 예, 예. 시설 안에다가 막 차량을 갖다 놓고 현수막 쳐가지고 그 일을 못하게 그렇게 방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제가 출근 준비를 하던 중에 긴급하게 연락을 받고 그날 시청으로 출근 안 하고 바로 현장으로 가서 예. 예, 좀 강력한 대응을 했었죠. 예. 거기서 이제 불법에 대한 고지도 하고 이제 차 빼내기 위해 가지고 제가 견인차도 부르고 예. 현수막도 가위로 자르고 들어가서 또 기계에 우리 기계에 이제 쇠사슬을 쳐놓고 있었는데 그것도 다첫단계로 잘라버리고 예. 그렇게 해서 오전 중으로 그 현장을 다 정리를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데요. 그 시설이 가동이 중단되게 되면 우리 제주시 50만 시민들이 이제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아찔한 순간을 나름 슬기롭게 좀 잘 모면하지 않았나 제일 보람 있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도 그때 야 무슨 심정으로 끊으셨을까? 시장 가면 보통 이렇게 지시하곤 하는데 직접 절단기를 가지고 끊으셨습니다. 예. 그게 뭐 제가 이제 법률가이기도 네. 하니까요. 유치권을 주장을 한 건데 그랬을 때 그 유치권 주장하면서 막아놓은 현수막이나 이런 잠금 시설들을 저희가 자르게 되면 대부분 상대방 쪽에서 재물손괴 같은 걸로 또 고발을 해와요. 법적 조치를 하겠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제 법률가로서의 판단으로서 전 당연히 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걸 저희가 공직자들한테 지시를 하게 되면 뭐 저는 경찰 조사를 받든 뭐하든 그게 별 부담이 없는데 공직자들한테 굉장히 큰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부담 있는 일을 제가 이제 책임을 떠넘기듯이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담을 져버리면 아주 부담이 약한 건데 예. 공직자들한테 시키게 되면 그건 굉장히 큰 부담이 되거든요. 당시 현장에 우리 시청 공직자들도 있고 경찰들도 예. 있고 했지만 아주 구체적인 법률 판단이 있어야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에서 그런 생각이었었습니다. 부담 없이 신속하게 마무리를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결단력이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로 네. 좀 아쉬운 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쉬운 점 아주 예. 많죠. 예. 어떤 게 있습니까? 아쉬웠다기보다는 좀 죄송하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이제 브리핑하면서 사과드린 적도 있지만 공항 앞에 우리 지하차도 개통할 예. 때 그때 시민들께 정말 너무 큰 불편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게 홍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아주 충분히 했었어야 됩니다. 그건 저희 잘못이었었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도민들께 큰 혼란, 도민들만이 아니죠. 이제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관광객분들까지 큰 혼란을 드렸습니다. 그게 정말 좀 아쉽고 죄송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뭐 현안 질문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공론화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형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 구역은 3개, 4개로 이제 압축이 됐습니다. 뭐 여러 논란이 있지만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강 시장께서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시장으로서 14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이기도 하고요. 예. 사실은 이제 시장이 되기 전에도 제가 제 고향 제주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애기 예. 대화들을 할때 했던
그런데 생각이 바뀐 바는 없습니다. 저는 기초자치단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간략히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이제 그 시대가 바뀌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민원 요구사항들이 다변화되고 구체화됐습니다. 그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요, 좀더 신속한 결정 권한이 필요하고요. 그런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히려 그런 행정의 효율화를 꾀한다는 측면에서 일원화된 계층 구조로 만든 것인데, 시청에서는 정책의 결정 기능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민원을 들었을 때,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었을 때, 그걸 즉시성 있게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를테면, 분산 처리를 하는 것과, 중앙 집중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은 효율에서 차이가 생기겠죠. 과거에 굵직굵직한 정책 결정들만으로 행정이 돌아가던 시절이 한번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는 일원화된 체계가 효율적일 수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아주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있어서는 더 분권화되고, 거기서 현장에서 좀더 가까운, 저희가 시청은 시민들과의 접점이 더 가깝기 때문에요. 그 의견을 더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시장님께서 기초자치단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왜 기초자치단체가 필요한가, 이 이유를 설명할 때 보면 주민들이 자치권 향상의 문제와 더불어서 좀 행정시 공직 내부의 시스템이 굉장히 좀 느슨하다, 좀 이완됐다. 그래서 좀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좀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 있는 말씀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행정시라는 체계가 갖는 한계 중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결정의 기능은 주로 도에 있게 되고, 행정시는 정해진 정책을 집행하는 기능을 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려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제도라는 건 법률의 단위도 있고 조례의 단위도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 그런 법률이나 조례도 구체적인 상황을 전부 상정해서 세부적으로 만들지는 못하거든요. 일반적인 조항을 만들고 일반적인 조항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 지침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지침들이 시에서 시단위에서 그런 지침들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시 차원에서는 일은 열심히 해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이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지침 변경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엔 도나 의회로 이걸 전달하고 건의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게, 일견 볼 때는 시청에서 굉장히 이걸 좀 책임성 없게 일을 하지 않나 이런 시선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주시청만 하더라도 전국에서 공무원 1인당 주민 숫자가 전국 최고 수준인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민원을 대응하면서 전 제주시청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제도적인 한계를 개선하는 문제에서 시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좀 답답증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제가 하나 더 묻고 싶은 건,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고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우리 공직자분들은 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최근에 제주도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패널 조사를 했는데,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선호도가 기초자치단체 도입보다도 더 높게 나왔거든요. 이러한 좀 공직자들의 생각에 대해서 좀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제 오차범위 내에 의견 차이로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좀 재밌는 게, 과거에 기초자치단체를 경험했던 이제 뭐 5급, 6급 공무원들하고 그 경험이 없는 7, 8급 공무원들이 그 의견 차이가 생겨요. 5급, 6급으로 갈수록 이 범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하위직급으로 갈수록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호한다는 의견으로 조사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이 차이가 생길까라고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행정체제에 대한 논의들을 행정 내부에서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그 시청 공무원들이 자기 직무들을 다 하면서 이 의견들에 대해서 이제 공유하는 회의를 갖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도 그
과거에 기초자치단체를 경험하지 못한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인식이 아직 좀 더 부족한 점이 있진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위직급 공무원들일수록 시장하고의 거리도 멀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만 직선제로 뽑아도 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 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현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오등봉 민간 특례 사업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정상 추진된다고 보면 되는 건지 앞으로 어떤 일정을 남겨두고 있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많은 도민들께서 이 오등봉 민간 특례 사업이 그 아파트 건축 사업으로 생각하시죠. 물론 네. 아파트 건축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 도시공원 조성 사업이 주된 사업입니다. 전체 면적의 82% 정도는 도시공원이고요. 그 공원 조성을 하는 사업이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제가 취임 100일 날 100일 기념 기자회견 대신 이 오등복 민간 특례 사업의 재개에 대해서 시민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서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많은 이제 그 타 지역 사례에서도 이게 아주 장기간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공원 사업들을 못했던 문제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일몰제에 닥쳐가면서 해결해내기 위해서 그 법률 개정까지 있었죠. 법률 개정까지 해서 민간이 들어와서 일부 이런 수익 사업을 하고 그러면서 민간의 비용으로 공원을 조성한 다음에 예, 공공에다가 기부 체납하는 방식이 이 지금 오등봉 예. 민간 특례 사업이어서 당연히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남은 일정에서는 착공을 하기 전에 그동안 준비하고 토지 수용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가 상승도 당연히 이제 예. 있었던 것이고 처음에 사업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감정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보상비를 정확하게 이제 근접하게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실감정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급하게 된 보상 토지 보상 비용, 그다음에 건축 단가의 상승, 시장 경제 상황의 변동 때문에 총사업비의 변동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현재 저희 제주시와 민간 사업자 간에 논의를 계속 해나가는 중이고요. 민간 사업자가 공식적인 그 사업비 제안을 저희한테 해오면 저희가 그걸 다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고 특히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공원 시설이죠. 거기에 공공이 사용해야 되는 공원 시설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제 협의를 통해서 확정 짓고 그게 확정된 다음에 협약서를 다시 변경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후에 착공을 하게 될 겁니다. 예, 뭐 저는 뭐 오등봉 공원 그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한 그 필요성 부분은 뭐 시장님하고는 뭐 의견은 뭐 달리 합니다만 예. 뭐 이왕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약간 저기 짚어봐야 될 문제만 한두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네. 그 먼저 지난 8월이었죠. 그 하수처리 문제 때문에 좀 논란이 많았는데 이 과정에서 제주시가 긴급 브리핑을 하겠다면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하수처리 방식과 관련해서 좀 그 뭡니까? 그 제주 하수처리장이 준공되기 네. 전까지는 자체 하수처리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그 준공된 이후에는 공공하수 관로로 연결하는 네, 투트랙 네. 전략을 하겠다 이렇게 네, 발표를 하셨는데 네. 지금 그 진행 상황을 이렇게 보면 사업자 측에서는 자체 하수 처리 시설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주시는 투트랙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상 그 원트랙 기조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렇진 않고요. 최근에 이제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할 때에도 그러면 그 안에 주택건설 계획 안에 하수처리에 대한 계획이 당연히 들어오게 되고 저희 제주시청 상하수과에서도 당연히 공공하수관로로 연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파트가 하수처리를 못하고 아파트가 설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요구가 당연히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 단계에서 그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수처리를 해야 되는 게 구체적인 설계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공하수는 사실 지금 진행은 하고 있지만 사업이 얼마나 이제 그 정상적으로 완공이 될지 얼만큼 또 중간에 어떤 사정이 생겨서 지연이 될지 이런 거는 좀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그건 사업자도 당연히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그게 공공화수관로가 연결 안 된 상태에서 준공만 해놨다고 분양은 또 못할 거 아닙니까? 그건 사업자의 필요에 의해서도 자체 처리 시설은 필요한 상황이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 시장님 뭐 그렇게 설명하시지만 제가 그 사업자 측하고도 전부 이렇게 취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네. 그 제주 하수 처리장 준공 시점은 2025년 12월 31일로 돼 있습니다. 물론 뭐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뭐 예산 반영이 잘 안 돼서 네. 늦어질 수는 있는데 오둠봉 공원 그 아파트 건설의 그 준공 시점은 사업자 측에서가 2025년이 아니라 2026년 12월로 연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제주 하수 처리장이 준공된 다음에 아파트 건설이 준공되기 때문에 굳이 자체 처리 시설을 안 해도 된다는 그 논리가 바로 사업자 측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저기 좀 사실상 좀 약간 그 지금 제주시가 투트랙이라고 이렇게 발표한 거는 좀 시민을 좀 약간 좀 기만한 좀 표현 아니냐 좀 이렇게 이런 지적도 좀 있고요. 또 하나 좀 우려되는 점은 뭐냐면 오둠봉 공원의 자체 처리 시설을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미 자체 처리 시설을 하겠다고 선언한 중부공원까지도 똑같은 오둠봉 공원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좀 적용을 하면서 좀 이완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개발 사업에 있어서 공공처리 시설에만 이렇게 의존하도록 하는 좀 안 좋은 선례를 만든 것 아니냐, 좀 이런 지적도 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하수처리의 방식에서 자체 처리를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공공관로를 연결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비용의 측면에서 보면 비용의 측면에서는 자체 처리를 해야 되니까 거기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인데 이걸 공공으로 연결해서 공공이 그걸 다 부담을 안는 것 아니냐 이런 시선이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공공관로로 연결할 때에도 당연히 그 비용은 받게 됩니다. 하수처리 비용은 받게 되는 것이고 저는 지역의 환경을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더 효율적인 방식은 공공에서 그 하수처리를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체 처리 시설로 했을 때 이 시설에 즉각적인 뭐 이를테면 이제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거나 기계 고장이 발생한다거나 이랬을 때 그거를 그 민간에 그대로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그러면 처리하지 않은 하수가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공공 수로로 들어올 수 있는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연 그렇게 위험 관리를 하는 것이 더 맞는 방식인지에 대해선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달리해서 공공관로로 연결을 하고 그걸 저희가 하수처리 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환경을 더 보존하는 더 긍정적인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뭐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동안 각종 개발 사업에서 공공 하수처리 방식에 있어서 공공 의존보다는 자체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규제해왔기 때문에 좀 기존 그 선례와 비교했을 때 약간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고요. 뭐 계속해서 현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강 시장께서는 관덕정 차 없는 거리를 조성했다가 좀 무산된 바 있습니다. 계속 추진 여부에 좀 관심이 큰데 어떤 부상 갖고 있습니까? 예, 일단 그 경위부터 좀 말씀드리자면요. 원도심에 대한 정책을 고민할 때 과거에는 그러니까 공급자라면 이제 행정을 말하는 예. 거고요. 공급자 중심이고 하드웨어 중심의 정책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서 사업을 할 때 이제 그 사업을 했다라는 거의 지표 중에 하나는 예산이거든요. 예. 제일 크죠. 예산을 집행을 이제 이만큼 많이 하면 많은 사업을 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예. 하지만 보도블록을 예쁘게 만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보도블록 보러 오지는 않습니다.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안에 소프트웨어, 재밌는 소프트웨어들이 가득 차야 되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전통적 가치, 문화적 가치 이런 것들이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원도심에 대한 고민들을 해왔고 또 한편으로는 그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전임 시장님들이 했던 일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에서도 맞고 좀 아까운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좀 살려보자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관덕정 앞에 그 차암동 문화거리 행사를 일회성으로 한 적도 있었고요. 그거를 좀 정착시키기 위한 조사나 이런 과정을 이만큼 진척시킨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그게 아주 전면적으로 중단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그런 방식의 시도를 다시 해볼 욕심이 있었던 거였고, 그래서 주변의 주민들이나 상인들 의견 조회도 많이 해보고 노력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 지난 추경 때 그 예산이 좀 통과되지 그렇죠. 못했고 그러다가 좀 때를 놓쳤는데 내년 재정 여건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예. 많이 안 좋아서 내년 본 예산 예산을 좀 책정을 하지는 못했고요. 다만 그 방향성에서는 여전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비예산 사업으로 칠성로 쪽에 푸드트럭을 이제 세팅해보고 그러면서 그게 관덕정 쪽으로도 좀 퍼져나갈 수 있게 계속 그런 노력은 여전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관덕정 최근 가서 모습을 보시면 목관화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모습이 달라져가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이제 동문시장까지 다 아우르는 원도심의 변화의 모습들이 전 생겨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그런 방향의 노력을 더 앞으로 많이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그 관덕정 그 차암릉 거리 그 조성 취지에는 좀 저도 뭐 공감은 합니다만 예. 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그러한 좀 정책들도 좀 한번 좀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은 합니다만 좀 우려되는 문제는 지금 지역 주민들도 뭐 찬반이 좀 나뉘고 있고 또 상인들도 반대하고 있는데 물론 저는 뭐 주민들 반대라든지 상인들 반대 뭐 이거 뭐 찬반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제주시가 전체적인 좀 어떤 좀 구상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관덕정 그 서문로 일대와 그 중앙 그 중앙로 그 사거리를 일대를 그 차의 통행을 막는다면 이 간선도로의 차량 통행을 막는 게 과연 옳은 정책인가? 저는 여기에서부터 좀 의문을 갖습니다. 이면 도로라면 모를까 누에모로 거리라든지 칠성로와 같은 이면 도로라면 모를까 간선도로를 막는 게 과연 옳은 정책일까? 이걸 막는다면 그럼 차량 정책, 그 소통의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공항로로 이어지는 문제, 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 그 점에서는 그러니까 전면적인 차량 통제를 상시적으로 하는 형태는 거기까지 고려를 한 건 아니었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굉장히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저희가 행정에서 이제 고민을 했던 방식은 그 정기적인, 주기적인 형태의 그 차를 못 다니게 하고 대신 이제 시민들이 그 길을 마당으로 쓸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이제 차를 제한하는 시간 동안에는 분명히 교통으로 불편함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불편함의 크기보다 여기를 시민들이 사용함으로써 얻는 효용의 크기가 더 크다면 그런 정책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연착륙을 해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거기를 전면적으로 통제를 해버리는 건 옳은 방식이 아닌 것이고요. 좀 더 이제 이번에 한번 하고 그러면서 계속 의견을 들으면서 저희가 그래서 설문조사를 할 때 그런 주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어봤거든요. 뭐 한 달에 한번 하는 게 좋을지 일주일에 한번 하면 좋을지 근데 이걸 해보면서 사람들의 의견이 또 바뀌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계속 반영하면서 주기를 조절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주기라고 한다면 네. 뭐 시장님은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2019년에 그 제주시에서 의뢰해서 그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에 보면 물론 상인들은 반대 의견이 높았고 주민들은 네. 찬성 의견이 높았다. 그래서 제주시가 정책을 추진하는 근거로 자꾸 이 설문조사 결과를 들거든요. 주민들 사이에서는 찬성 의견이 높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주민들의 찬성 의견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네. 그 운영 횟수에 대한 조사 결과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주민들이 운영 횟수 그럼 저기 뭐냐 차 없는 거리에 찬성하는 주민들도 운영 횟수와 관련해서는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분기에 한 번이 28%로 가장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 달에 한 번이라는 의견이 24%, 그다음에 2주에 한 번 하자라는 의견이 19%, 또 일주일에 한 번 하자는 의견은
10% 미만, 9%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찬성하는 주민들도 이걸 상시적인 차 없는 거리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한 분기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자. 그럼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왜 그렇다면 굳이 명칭을 차 없는 거리라고 하는가? 차 없는 거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축제 같은 거 있거나 뭐 문화예술 행사가 있거나 뭐 거리 행진을 한다거나 하였더라도 차량 통제는 뭐 다 하지 않습니까? 네, 거리 통제는. 네, 뭐 관덕정에서 뭐 행사가 있다면 당연히 그 일대는 차량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되는데 왜 굳이 그 타이틀을 차 없는 거리로 가져나갈까? 저는 이게 좀 의문이거든요. 시선이 어느 쪽에 있느냐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 없는 거리라는 표현이 법률적인 용어로 쓴 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니었고, 도로는 차들이 다니는 곳인데, 그곳에 차를 통제하고 사람들이 그 도로를 발로 걸을 때 느끼는 그런 해방감 같은 것이 있어요. 근데 다른 축제 때 차량을 통제하는 것, 이것은 축제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저는 공간의 관점에서 이 도로 자체를 가급적 시민들한테 돌려준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땐 그 거리, 이 도로, 네. 거기를 주된 시선으로 생각해서 그런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네. 네. 제주시 지역은 이제 교통 체증의 주차 문제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좀 구상을 갖고 있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주차 문제가 어렵습니다. 제주도의 차량 보유 대수가 가구당 뭐 1인당 차량 보유 대수가 전국 최고 수준이고요. 그에 비해서 주차장 여건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죠. 근데 차량 대수가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주차장이 그거에 맞게 비례적으로 확충되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토지는 한정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제주시에서 주차와 관련된 정책은 가급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토지를 확보하고 이게 또 그 모양이나 면적이 적절하면 또 복층화나 이렇게 해서 주차면을 확보하는 정책은 여전히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행정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면당 1억 원이 넘습니다. 한 면당. 그럼 주차장 천 면을 만드는데 들어간 돈이 천억이 넘는다는 뜻인데요. 주차가 우리 도시 기능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될 가치인가라는 의문이 들죠. 그리고 이 도시화가 진전된 세계 어느 나라의 도시들도 이 주차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차량을 가지면 비용이 든다라는 개념이 이제 정착돼 갑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역을 다니면서 이 주차 문제에 대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약간 그 민원의 양상도 달라지는 것도 느껴지게 됩니다. 과거에 불과 1년 전에 취임 초기에는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이 아주 일률적인 민원이었었는데 몇 번 다닐 때부터 좀 새로운 의견들이 나오는 게 유료화해달라는 민원들이 나와요. 유료화한 경우에 훨씬 회전율이 높다는 거를 시민들이 이렇게 해서 내가 주차요금 내도 좋으니까 주차할 자리만 있으면 좋겠다. 근데 무료 주차장들만 있게 되면 회전율을 확보를 하지 못하니 유료화해달라. 그거는 우리의 환경에 시민들의 생각도 이제 점차 환경에 계속 부합되게 바뀌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차장 관련해서는 그렇게 확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료화를 해가면서 회전율을 높이는 것 그리고 주차 민원을 가만히 세밀하게 살펴보면 주차할 자리가 없는 민원도 크지만요. 이 주차할 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면도로를 다닐 때 발생하는 교행 불가의 문제나 교통 체증의 문제 이런 게 주차 스트레스에 더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통 환경 개선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사실은 이제 교통 흐름 개선이 결국은 주차 문제도 개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주민 주도형 교통 환경 흐름 개선에 대한 사업을 또 좀 시행을 해봤습니다. 수요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그런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만드는 거예요. 오래된 도시들은 그래서 일방통행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일단 소통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주차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게 되죠. 교행하지 못해가지고 더 정체되는 걸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 12월 중이면 화북동에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일방통행로로 전환하는 사례가 처음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일방통행 사업을 했었지만
그게 주민주도형이 아닌 경우에는 처음에 여론조사 이제 시민조사해 보면 찬성 의견이 굉장히 높게 나와요. 그런데 구체적인 설계를 들어가서 방향을 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주 큰 그렇죠.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단계 사전에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이 단계를 좀더 충실히 하게 되면 전체적인 사업 진행 시간 오히려 짧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사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데 그렇죠. 오래 걸리는 것이죠. 그런 걸 주민 주도형을 통해서 그런 사례를 만들어내고 그런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결국 주차 문제가 교통 흐름의 문제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지원과 함께 단속도 해야 됩니다. 주차 단속 구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유료화를 확대해 나가고 이런 방향으로 주차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뭐 저는 전체적으로 제주시의 그 주차 정책 거시적 방향에 있어서는 좀 공감을 좀 합니다만 좀 강론에 있어서 그한몇 가지 네. 좀 약간 짚어볼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차고지 증명제가 아, 예. 아닌가 좀 차고지 생각을 증명제. 합니다. 예. 물론 그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좀 시행되고 있고 좀 시행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효과성 부분을 떠나서 그집 없는 서민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그런 골목길에 거주하는 이런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부담되는 정책이다. 그래서 이런 그뭐그 주차 공간을 가진 그 저기 가진 시민들에게는 뭐 좋은 정책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그 시민들 소위 그 뭔가 가진 게 별로 없는 우리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좀 차별적 정책으로 이렇게 좀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논란이 굉장히 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뭐그 시민 게시판에 이렇게 글로 올라오는 거 보면 굉장히 이런 청년층의 목소리 또 무주택 서민들의 목소리는 간간이 올라옵니다. 근데 거의 다 묻혀요. 뭐 다수견이 아니기 때문에 좀이 정책에 대해서 좀좀 법률가로서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 또이 정책을 좀 과감하게 좀 폐지할 의향은 없으신지 좀한 페이지까지 말씀 나왔습니다. 일단 이 정책 결정 기능이 이제 시장이 없다 보니까 시장으로서 이 차고지명제 제도를 이제 계속 존속하겠다 폐지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는 건 권한 범위 밖의 일이어서 적절하진 않긴 합니다만 그래도 의견이 없진 않죠. 당연히 저희 차고지증명제의 제도를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차고지증명제의 부작용에 대한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소득 수준이나 주택 소유 여부, 그 주차장 면의 확보 여부에 따라서 오히려 이제 차별적인 정책이 될수 있다라는 점, 그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2007년인가요? 처음 이제 대형 차량부터 시작했고, 2017년부터 중형차,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전차종으로 확대를 해나갔습니다. 차종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 사실은 처음에 이제 그런 부작용에 대한 일정 부분 보완의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톤 화물차, 2.5톤 이상 화물차들은 원래 차고지 등록을 해야 돼요. 그전부터 법률에 의해서. 그런데 1톤 화물차에 대해서 차고지 증명을 해야 되는 곳은 제주도가 유일하죠. 그럼 1톤 화물차는 그야말로 생계형. 생계형 차량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표님 말씀하신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그런 차의 차고지 확보 문제. 또 차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임차해서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영주차장 임차 기간이 또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게 갱신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럼 내 차를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사용은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문제. 그리고 제도를 회피해 나갈 수 있는 이를테면 이제 읍면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기에 등록을 한 다음에 실제 차량은 동지역에서 사용하는 문제라든가 육지에서 내려오는 차량들이요. 장기리스 차량들이 이렇게 통계에 저희가 잡히지 않는 차량들의 제어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이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차고지증명제를 처음 제도를 만들고 설계할 때그 취지는 자동차의 총량을 억제하는 기능을 좀 해보겠다는 취지가 있거든요. 그 취지는 이제 우리 도시 기능을 이제 좀 긍정적인 목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런 긍정적인 목표를 구체적으로 얼만큼 달성했는가,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정적인 효과들, 이 부작용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선 아주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도에서 이와 관련된 그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TF를 구성해서 도청의 이제 주관부서, 그다음에 제주연구원, 당연히 저희 시청에서도 차량관리과가 같이 참여를 해서 정기적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거에 대한 아주 구체화된 개선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뭐 최근에 그 뭡니까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분들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언론에 그 나온 그 기고 글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읽어보시면 정말 혼보일색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한 게 없다. 저는 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 하나는 그 동지역 거주자인 경우에 그 차고지 증명제를 저기 하려면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공영 주차장을 임대해서 써야 되는데 네. 그 임대 비용이 자그마치 1년에 90만 원입니다. 네, 뭐 운면 같은 경우는 66만 원이고 그 90만 원이라는 이 돈은 보통 중형 자동차 소유자가 1년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보다도 더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아주 뭐 세금 폭탄이나 다름없다. 그 세금 폭탄을 맞는 사람은 누구냐? 결국은 시장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정책 포커스 마치는 청년층. 청년층에게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굉장히 부담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원룸에 거주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살려면 90만 원을 내야 된다라는 그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그럼 90만 원만 내면 다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정책이 굉장히 모순적인 내용인데 공영주차장을 임대했더라도 지정석이 마련되지 않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야간 시간대,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네. 자동차들이 저녁 시간만 되면 세울 곳이 없습니다. 또 토요일, 일요일 같은데도 뭐 인근 주거지 시민들 가득 이렇게 차들로 가득 있는데 임대를 했더라도 그럼 저기 뭐냐 세울 곳이 없다. 그럼 이 정책은 과연 왜 하는가? 왜 공영주차장을 임대하라고 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좀 모순된 부분이다. 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논의들, 그런 이제 지적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이제 그냥 그 홍보일색으로 이제 기고하거나 그런 부분에선 여러 이제 양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그걸 계속 이제 강화하자는 의견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고 하지만 그 부작용들에 대해서 그걸 그냥 눈 감고 정책을 수립하지는 않고요. 이런 필요성을 공감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TF도 만들어서 이걸 전체적으로 보자는 거죠. 이 과연 차량 대수의 변화가 차고지 증명제의 시행으로 인한 것인가, 단순 인구 변동으로 인한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요인들을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저 지사님께서도 같은 입장으로 전반적으로 이 차고지 증명제의 효과에 대해서 아주 좀 실용적인 판단을 해보자, 구체적인 판단을 해보자, 이런 지시까지 하신 상태여서 그 TF에서 그 시민들의,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이제 개선안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덧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먼저 우리 윤철수 대표께서 우리 강 시장께 뭐 바라는 점 또는 당부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강 시장님 뭐 장점이라면 정말 부지런함, 성실함, 그리고 겸손함 아마 이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실 거라고 이렇게 좀 믿고요. 다만 좀 몇 가지 좀 당부를 드린다면 행정시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집행기관의 역할을 뛰어넘어서 좀 시민들에게 제주시의 그 미래 비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여기까지 좀 약간 논의와 고민이 좀 확장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시적으로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좀 지적, 좀 약간 조언을 한다면 행정체제 개편 논의 아까 그 뭐 언급을 하셨는데 지나치게 도의 일정, 그 로드맵 짜맞춘 그 형식에 좀 치우친 그 진행이 그 약간 진행에 매몰되는 느낌이 있다. 좀 제주 시민들이 바라는 의견은 이거다. 또 공무원들이 바라는 의견은 이거다. 좀 한번 수렴해서 도에도 한번 이렇게 요구하는 이런 역할을 좀 한번 해줬으면 좀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관덕정 차 없는 거리 문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교통 흐름 문제 있죠. 아까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논의는 못했습니다만 그 한천 그 제2위험 지구 사업 아마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도 교통 대책의 문제 아닙니까? 네. 교통 대책의 문제인데 이 서문로와 한천로의 교통 대책의 문제, 그다음 관덕정 차 없는 거리의 교통 대책의 문제 좀 한번 전체적으로 앞으로 수소 트램까지도 건설한다고 하는데 좀 전체적으로 한번 좀 교통 그 원도심의 그 교통 흐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이 부분 좀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강병삼 시장께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취임하고 나서 1년 2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 시간을 되돌아보면 뭔가 이렇게 자랑할 만한 성과보다는 굉장히 아쉬웠던 것들, 부족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많이 생각이 납니다. 좀 더 시민들한테 다가가려는 소통하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말씀드린 실용주의와 현장 중심 이걸 통해서 시민들의 얘기가 실용적으로 정책에 반영돼서 궁극적으로는 그게 시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제주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의전에 관해서 이런 표현을 제가 많이 쓰는데 시장에 대한 의견은 아무리 빼도 과하고 시민들에 대한 의전은 아무리 더해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제주시청 공직자들한테 많이 합니다. 그렇게 제주 시민들을 받들어 섬기면서 우리 행정이 먼 곳이 아니라 진짜 50만 제주 시민들의 벗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제주시가 되도록 앞으로 더 분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예, 굉장히 이제 많은 말을 한 것 같은데 예, 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병삼 제주시장으로부터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제주시 발전을 위해 더 뛰어주시고 더 나은 결실을 맺길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